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어제 중앙아시아 순방 5박 7일간 떠났는데요. 대통령실은 이런 입장입니다. 국익을 고려하면 해외 순방을 미룰 수가 없다. 내치를 이유로 외교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왜 네. 독일의 국빈 방문은 민생, 안보를 핑계대고 연기 안 가셨죠? 네, 나흘 전에 취소해서 논란이 됐죠. 굉장히 논란이 그러네요. 됐죠. 그건 예. 국빈 방문이에요. 맞습니다. 보통 뭐 스테이트 비즈 네, 이런 아니고. 게 아니고 예. 국빈 방문인데 그건 왜 취소를 했냐고요. 그것은 순전히 김건희 네. 방패막이로 한거 아니에요? 보호막을.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 중앙아시아를 가시면서 네. 지금 그때보다도 안보가 좋아졌습니까? 민생이 좋아졌습니까? 지금 현재가 훨씬 나빠졌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악화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국민들에게 최소한 네. 설명과 사과는 있어야 된다. 참 대통령 대부분이 뻔뻔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참 뻔뻔하다. 참 공교롭습니다. 권익위원회가. 참. 예, 떠나는 날 아주 그냥 명쾌하게 그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종결. 뭐 거의 1분 만에 처리를 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요. 6개월간 미루다가 1분 만에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글쎄요. 왜 이렇게.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의 배우자들이 예. 이제는 300만 원짜리 그 명품백 받아도 되는 겁니까? 다 무효 관계가 없다고 하면 없다는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도대체 저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네. 건의권익위원회다. 권익이다. 예. 있을 수가 없는. 건의권익위원회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위반사항이 없음. 예. 이 한마디로 딱 끝나냐고요. 예. 그렇다면은 네.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의 배우자가 네. 디올백을 300만 원 상당의 또 많은 네. 화장품 같은 것을 받아도 예. 괜찮나요? 아, 저는 이게 공직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클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권익위원회가 저는 이름을 바꿔야 돼. 건의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가 아니라 건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다. 아니잖아요. 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특히 대통령, 네. 당신도 문제가 있잖아요. 공직자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내외분한테 권익위원회는 완전히 면죄부를 줘버린 거죠. 네. 예. 사실은 대통령이 언제 알았는지, 신고는 한 건지, 신고를 했다면 언제 한 건지, 도대체 그 명품백 국가 기록물이라고 하는 가방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어떤 상태로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 김건희 여사가 가는데 에코백을 들었다. 예. 이런 게 이제 화제가 되고 흥미롭잖아요. 있어요. 예. 물론 영부인들이 어디 가시면 핸드백은 뭘 들었냐, 네. 귀걸이를 뭐 하셨냐, 예. 이런 다 것들이 이제 화제가 됩니다. 화제가 되죠. 예. 그런데 다 이제 김건희 여사를 보면은 백 어디가 들어있나, 예. 아, 디올백 안 들었더라, 예. 이런 얘기를 해요. 디올백은요, 예. 지금 대통령실 네. 뇌물 받으면 돌려주는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돼 있을 뇌물 창고가 거예요. 있다. 아니 그때 그런 예.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나 윤석열 정권의 검찰 네. 모든 것이 선택적으로 공권력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하다 이거예요. 어떻게? 아니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의 배우자들이 네. 그러한 뇌물을 받아도 네. 배우자한테 얘기하지 않았다, 네. 모른다 하면 다 무죄나요? 그러니까요. 이 굉장히 심각한 심각한 그 결론을 국민권익위원회인지 권익위원회인지에서 내려놓은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네.
그 대통령실에서는 선물 보관 창고라고, 뇌물은 아니고 그렇죠. 선물 보관 창고라고 예. 얘기를 했고,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공직사회가 사실 청렴 그 청탁금지법을 만든 이유는 공직자들의 청렴 의무 때문에, 사실은 과거에는 정말 뒷돈 없이 살 수가 없다, 뭐 누구 얼마 찔러주지 않으면 승진도 뭐도 안 된다 해서 그때 이 법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김영란법 예, 취지인데. 예. 근데 세상에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이 법 자체를 무력화시켰다. 완전히 무력화시켜. 그래서 예. 국민권익위원회라고 할 수가 없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너무 심각한. 그러니까 예,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없다. 아주 중대한 예. 원인을 또 하나 제공해 준 거예요.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21%로 지지도가 하락하고 네. 이 반대 그러니까 70%에 달하니까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유전 로또를 갑자기 발표하고 유전 로또 네. 그리고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해서 한바탕 붙으면은 보수가 국민들이 대통령을 지지할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저는 이러한 대통령의 노력이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건의권익위원회로 이름이 바뀌면서 네. 무산됐다. 예. 그렇지만은 우리 건전한 공직자들이 자기 배우자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냐?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오늘 아침 경향신문 일면 머리가 제목이 이렇습니다. 결국 공직자의 배우자는 명품백 받아도 된다는 얘기 아니냐. 사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사실은 학교 일선 그 저 청탁금지법 첫 해에는 선생님들이 커피 한 잔도 안 받으셨거든요. 아, 그렇죠. 예, 커피 한 잔, 요구르트 한 병도 안 받으셨는데, 세상에 대통령 부인이 저렇게 덮어놓고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아버리면 이제 뭐 학교 뭐 온갖 군대에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은 못 받겠죠. 학교 선생님 집에서 배우자는 받지. 아 배우자. 아 배우자가 네. 계신. 야 앞으로 이럴 것 같아요. 아니 남의 집 마누라는 가서 명품백 받아오는데 당신은 뭐냐 뭐 이렇게 무능한 마누라들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못 받겠네요. 아 그러네요. 자녀분이 받으셔야. 글쎄 또 권익위원회에서는 자녀는 아니다 이렇게 또 해버릴지 모르죠. 예. 어떻게 됐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공직기강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네.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한 네. 큰 과오를 범했다. 아무리 영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꾀를 내놓았지만은 오히려 국민들은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화나가지고 네. 더 네. 대통령의 지지도는 하락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